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바야흐로 대공모전 시즌. 공모전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지침서. Q&A 네. 특집입니다, 여러분. 감자냠냠님께서 공모전에서의 프롤로그는 어떻게 네. 작용할까요? 아, 프롤로그를 따로 영화로 따로 그리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이 질문이 은근히 왕왕 나왔어요. 실제로 연재를 할 때는 1화 전에 영화 혹은 프롤로그라는 이름으로 예고편 역할도 하면서 이야기의 본편에 들어가기 전에 약간 좀 이렇게 분위기 뿌리는 그죠? 장르를 파악하게 해주죠. 그죠, 그죠. 냄새 풍기는 네. 아우라를 뿌려주는 프롤로그를 왕왕 이제 올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보고 이제 많은 독자분들이 웹툰 작가를 꿈꾸시기 때문에 공모전 상황에서도 그걸 그려보고 싶은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거에 대한 양 작가님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나름 생각이 네. 있는데. 일단은 공모전마다 요강을 잘 보셔야 돼요. 그게 아예 불가능한 공모전도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예를 들면 최강자전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불가능한 미션일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아예 1화를 동시에 다 뿌려버려야 되는 거기는 시스템이잖아요. 토너먼트 형식이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의 1화하고 내 프롤로그가 붙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너무 불리해지는 거죠. 압살이죠, 압살. 1화의 네. 공력을 다 쏟아부은 상대방이 저기 있는데 나는 프롤로그를 올려버리면 힘들죠. 그러니까 일단 가능한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게 먼저고 그 다음에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게 물론 기능을 하긴 합니다.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작 타는 냄새를 풍긴다든지 그죠. 혹은 뭐 장르에 대해서 좀 뉘앙스를 먼저 보여준다든지 하는 역할을 하기는 합니다만 반드시 필요한지를 확인하시고 그 공모전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작품을 보신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네. 프롤로그가 있다는 거는 잘못하면 자칫하면 이게 좀 뜸을 들이면서 들어가는 것 같은 분위기로 통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자칫하면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라는 입장이기는 해요. 근데 공모전에 근데 공모전뿐 아니라 프롤로그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과연 뭘까요? 나는 그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사실 저는 연재하면서 프롤로그 쓴 적 한 번도 없습니다만. 전 개인적으로 그런 경우는 없다. 근데 이거 솔직히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다른 작가님들이 그래도 프롤로그는 이런 장점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저는 경청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런 얘기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많은 분들이 프롤로그와 예고편을 사각해요. 1화가 올라오기 전에 예고편을 올리는 것이랑 프롤로그라는 개념을 혼재하고 있거든요. 네네. 자, 프롤로그라고만 했을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작품은 어떤 분위기다. 어떤 네. 아우라고 앞으로 여러분 어떤 작품을 어떤 장르를 보게 될 것이다. 네.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가게 간판 같은 겁니다. 썸네일과 제목으로 부족하니까 좀 더 강렬한 간판을 보여주고 싶은 게 난 프롤로그라고 봐요. 두둥탁. 응, 두둥탁이지. 딱 봤는데 막 황금 봉황이 그려져 있고 북경루 써 있어. 그럼 누구든 그 집 들어가기 전에 여기는 중국 요리를 팔 것이다 알잖아요. 그렇죠. 분위기를 풍긴 거죠. 근데 장점이 있어요. 저는 근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런 기능이 프롤로그의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면 1화의 앞부분에 그냥 넣어버리고 타이틀을 넣건 마스터 컷을 여러 개를 넣건 설정 컷을 여러 개를 넣건 충분히 프롤로그와 1화 같은 느낌으로 그 중간에 분기점을 줄 수가 있어요. 한큰빛 작가님이 아주 멋진 말을 해주셨습니다. 네. 프롤로그가 20컷인데 고려를 본편이랑 똑같이 주면 하세요. 그러면 프롤로그가 아니죠. 그럼, 그냥 짧은 본편이죠. 그럼 짧은 그 왕간지지. 자본주의 만세. 그거는 그 플랫폼이 왕간지죠. 그렇죠. 프롤로그라는 말을 그냥 여러분들이 간지나니까 멋있으니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공모전에서는 일단 요강을 보시고 가능하다면 할 수 있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1화 앞쪽에 붙여도 충분히 그 효과가 날 수 있다면 굳이 뭐하러? 너무 길지 않게 좀 줄여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기능 있잖아요. 그죠. 그 간지와 뉘앙스. 그 간지와 뉘앙스를 풍기는 데에 한 회차 분량이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몇 컷으로 줄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목이 나오기 전에 분위기 깔아주고 나오고 그 주인공 등장해도 괜찮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공모전에서는 굳이 넣을 필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다고 프롤로그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아닙니다. 안 된다는 아닙니다. 네.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네. 만화라는 이 세계에서 안 되는 거? 가장 그렇지. 중요한 기준은 내가 하고 싶냐 아니냐. 그럴 수 있죠. 하고 싶으면 하는 겁니다. 다만 불리할까봐 걱정된다면 프롤로그 왜 하고 싶은지를 본인에게 물어보시면 좋아요. 룰루랄라 꾸르제님께서 시노블 잘 못 썼는데 원고가 너무너무 재밌으면 뽑히나요? 네. 네. 원고가 우선입니다, 사실. 시놉시스는 원고를 보고 원고가 이제 괜찮으면 이 원고가 보통 앞쪽만 봤잖아요. 그쵸. 1, 2, 3화 정도만. 뒤쪽은 어떻게 내용이 전개되는지도 확인하고 이 작가님이 기획 의도를 확실하게 가지고 계시는지 같은 걸 보기 위해서 그쵸. 보는데요. 전체적인 얘기도 한번 보고 싶고. 기획서를 잘 쓰고 물론 제일 좋은 건 당연히 기획서도 잘 쓰고 원고 잘하는 겁니다만 기획서만 잘 쓰고 원고가 별로인 것보단 당연히 원고가 재밌으면 원고가 좋은 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근데 이건 있어요. 원고가 재밌어. 궁금해서
신호를 봤어요. 도저히 뒷얘기가 납득이 불가능하고 이건 망했어 싶은 수준의 이야기 전개가 시놉시스에 너무 명료하게 나와 있어. 이러면 이런 불리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원고가 진짜 괜찮으면 그럼 이제 연락 와서 이거 고칠 수 있냐고 물어보지 않을까요? 협의를 하죠. 그럴 것 같아요. 이 뒷얘기 어떻게 같이 얘기 좀 해가지고 변화시켜 볼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서부계 조승사자가요. 네네. 그 전 1화 원고만 보냈었거든요. 네네. 공모전은 아닙니다만. 1화 원고랑 기획서를 보냈는데요. 1화 원고 보고 기획서의 뒷내용을 좀 수정해 달라고 요청이 왔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 수정을 있죠. 저도 그랬었어요. 닥터 프로스트 시즌4에 뒷얘기 네네. 많이 수정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꾸르잼님 원고가 너무 재밌으면 신호비 조금 그래도 괜찮습니다. 룰루랄라 신영님 작가님께서 시즌제를 기획하는 스토리면 공모전 시놉시스에는 시즌1까지만 써야 되나요? 여기에는 정답이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 시즌제도요 시즌 하나가 완결성을 띄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시즌 하나가 미완결성을 띄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왕좌의 게임 시즌 1은 네. 시즌 2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시즌 1이잖아요. 그렇죠. 시즌 2로 이어지겠다라는 그렇죠. 잠시 휴식기를 갖겠습니다의 시즌 1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 그 예를 들면 심슨 가족의 시즌 1은 완결성이 있죠. 완결성 있죠. 옴니버스식이니까. 아니면 닥터 하우스나 멘탈리스트도 덱스터 이런 거. 네. 한 시즌 안에서 거대한 적을 상대하는 큰 완결성이 있고요. 네. 또 다른 새로운 적을 만들어서 그 다음 시즌으로 가거든요. 음흠. 그런 식으로 시즌마다 완결성이 있는 내용이라면 저는 그 시즌 안에서의 큰 틀마저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왕좌의 게임이라든지 그치. 그런 경우라면 전체 이야기를 한번 바운더리를 쳐주고 바운더리를 친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체 이야기의 틀거리를 시놉시스에 넣어주고 일단 네. 디테일하게 다루는 부분은 첫 시즌에 대해 좀 집중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너무 자세히 쓰면 분량이 너무 많잖아. 그 지금 분량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아까 프롤로그랑도 좀 겹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공모전에서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과 경쟁을 해야 하고 그렇죠. 또 많은 작품을 보는 분들을 상대해야 하잖아요. 네네. 그런 걸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좀 이건 그냥 경향성의 문제입니다.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네. 좀 진도가 빠른 작품이 아무래도 더 눈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무래도 초반부가.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프롤로그가 있는 게 조금 더 불리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김우섭 작가님이 좋은 얘기 하셨네요. 장르마다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성장물은 프롤로그가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얘가 이만큼 컸어라는 걸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 맞는 말이기도 하죠. 네네. 심사유 경험자인 박인하 교수님께서 빼는 게 좋다라고 공모전에서는 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좋다. 감사합니다. 신현 작가님 그래서 시즌제라고 해도요. 완결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시놉시스에 어디까지 쓰느냐를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룰루랄라 김정희님께서 자극적인 소재만 찾는 게 정답일까요? 이 질문은 아닙니다. 끝. 그래요. 질문이 참고로 저희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네. 답변은 질문의 해상도하고 맞아 들어갑니다. 질문이 300dpi면 답변도 300dpi가 나올 수 있어요. 질문이 3dpi면 답변도 3dpi입니다. 자극적인 소재만 찾는 게 정답일까요? 요 질문의 해상도는 아 너무 내가 정인님을 막대하나? 아 정인님 미안해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거 당장 궁금할 수 있어요, 정인님. 그리고 실제로 오늘 뭐 예를 들면 어딘가에서 굉장히 뭐 자극적인 소재를 다뤄야 돼. 니만 너무 무자극이야 라는 얘기를 듣고 상처받고 온 걸 수도 있어. 너무 그것 때문에 되게 지금 힘들 수도 있어. 자극적인 소재만 찾는 게 사실 답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질문의 뉘앙스로 봤을 때 그냥 네. 답답해서 우리한테 토로하러 온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그게 정답입니까? 라고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닙니다. 아, 그리고 저 실제로 공모전에서 당선된 작품들 중에 자극적이지 않은 작품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꼭 이렇게 삐딱하게 나가는 사람인데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자극적인 게 어떤 건지 고민을 해본 적은 있어요? 어떤 게 자극적인 거길래 그렇게 독자들이 좋아하고 쿠키를 주는지 고민해본 적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바라보고 있는 어떤 재미있고 잘 나가는 순위 높은 만화가 정말로 자극적이기만 해서 인기 있을까요? 맞아요. 그건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간 그 우리가 히트작에 대해서 네. 너무 이유를 하나로 퉁쳐버리는 경향이 좀 맞아요. 있어요. 실패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렇죠. 뭔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이유와 다양한 뭔가 근거로 히트작이 되기도 하고 실패작이란 건 좀 그렇네. 우리도 지금 너무 비히트작이 되기도 하거든요. 비인기작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치. 근데 그거를 너무 저건 자극적이어서 인기가 많은 거야. 저거 뭐 예를 들어서 정말 그냥 막말로 저거 일진물이니까 인기 많은 거야. 그지.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식으로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반대로 얘기해 볼까? 내 말하는 자극이 없어가지고 인기 없는 거야. 아닐 수도 맞아. 있어요. 맞아, 아닐 수도 있어요. 캐릭터가 매력이 없을 수도 있고요. 자극적이지 않은데 인기 많은 작품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거꾸로 자극이 없는데도 내 마음을 울린 작품을 찾아보시면 좋고요. 자극적인데 인기 없는 작품을 찾아보셔도 좋아요. EHJ님이 너무 멋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갈등 요소와 자극적인 건 구분을 해야. 아, 그렇지. 그렇죠. 맞아. 맞습니다. 룰루랄라 상철이님께서 선정성이나 잔인함의 수위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감이 안 와요. 시기마다 너무 유동적이고 그래서 예전부터 하던 수위가 있는 만화는 그대로 하던 것 같은데 또 요즘은 좀 잔인하기만 하면 바로 잘릴 것 같고 너무 걱정됩니다. 사실 요거는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 플랫폼과 담당자도 타지만 생각보다 여러분 많은 걸 봅니다. 작품 자체의 맥락도 보고요. 네. 그 맥락상 이게 똑같은 수위의 묘사인데도 이 만화에서는 되는데 이 만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되게 미묘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경우 저는 어설프게 기준선을 제가 드리거나 어설프게 무슨 뭐 요소를 막 분석하고 설명하고 이런 것보다 전문가를 믿으세요. 가장 전문가가 누굴까요? 담당자입니다. 편집자님들. 그 매체. 담당자, 편집자, PD님 뭐 다양하게 불립니다만 아무튼. 네, 특히 수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작가의 창작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어떤 생각을 갖고 나 이거 얘기해야 돼! 뭐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 한번 자신에게 되물어볼 수 있어요. 진짜 꼭 그거 써야만 하는 얘기인가? 꼭 그렇게 그려야만 하는 상황인가? 그리고 납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닥터 프로스트에서는 저게 됐는데 왜 인간의 온도에서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장면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연재하다가 그러면 그거 꽁 하지 말고 담당자한테 물어보세요. 괜찮아요. 물어봐도 돼요. 물어보셔도 담당자님이 답변해 주실 거예요. 갑자기 담당자님이 이럴 수가 그걸 얘기하다니 이러지 않아요. 어떻게 알았지? 이러지 않아요. 그냥 그거는 이러이러해서 그렇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유가 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편집부가 하나니까 그 편집부에서 다 같이 결정한 거라서 그냥 뭐 예를 들면 저 만화에서는 왜 사람이 죽는 장면이 됐는데 왜 제 만화에서는 안 되나요? 막 그런데 그쵸. 이 만화는 지금 연령 타겟층이 일반적으로 몇 살 정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님 작품은 조금 더 전연령대 작품이라서 그쵸. 진짜 어린 친구들도 볼 수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더 기준을 다르게 잡고 있다라는 식의 의견을 주실 수도 있고요. 네네. 혹은 뭐 다양한 뭐 장르 때문에 그렇다라든지 등등등 여러 가지 피드백을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담당자님한테 그런 거 물어보시는 거 너무 죄스러워하지 마시고 담당자님은 그런 거 되게 잘 답변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모전 같은 경우는 담당자가 없잖아요. 그러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모전 같은 경우는 조금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가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을 그게 걱정되신다면 언제나 기준은 이겁니다. 검열 기준, 시장 기준, 독자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그 수위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인 사람은 담당자, 편집자, PD예요. 그럼 그분들에게 물어보고 소통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이걸 분명히 표현해야 되는 이유를 내 스스로 알고 있다면 정리해 두세요. 그거 어필할 때 분명히 그 중요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딱히 꼭 필요한 건 아니야. 하지만 장작자의 자유 잃어버리면은 그때는 아마추어입니다. 룰루랄라 상체리님께서 네이버는 희소성 있는 소재나 장르가 빈틈전략이 먹힌 희소성이 있는 소재나 장르가 빈틈 전략으로 먹힌다고 자주들 말하는데요. 틈새 시장을 노리는. 틈새 전략. 네. 공모전도 마찬가지일까요? 이거 진짜 넓은 얘기다. 딱 잘라서 답하기 되게 어려운데. 근데 제 생각인데요. 물론 작품이 매력적인 게 기본입니다. 기본입니다. 일단 소재가 뭐냐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작품이 매력적이냐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새로운 소재인데 하고 무조건 붙여주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새로운 소재고 작품도 매력적이라면 수상은 뭐 연락은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이버가 찾고 있는 장르인데 작가가 적어요. 풀이 만약에. 그래서 이거 좀 잘하는 작가가 있으면 좋겠는데 싶은데 그런 장르가 왔어요. 근데 수상권은 아니야. 그렇지만 이 장르 작가가 필요하다면 그것 때문에 연락을 할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러면 붙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네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개별 작품을 못 봤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지만 다 하는 장르보다는 남들이 안 하는 장르가 그 장르 선택에 있어서는 조금 유리한 지점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 매체가 주력으로 밀고 있는 장르들이 분명히 있기는 해요. 그 말은 어떤 장르에 따라서 열려있는 작품의 숫자가 다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아시겠지? 네. 그리고 네이버가 일단 우리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네이버가 좀 다양성을 많이 추구하고 있는 플랫폼인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수상 확률을 높여주느냐라고 말한다면 저희가 채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모르죠.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소재도 독특한데 작품이 매력적이라면 가능성이 네. 올라가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 룰루랄라 너굴맨님께서 네이버 공모전에 마인드씨 작가님의 작품 인류 메리미처럼 여친과 있었던 일을 모티브로 도전 만화에 올리고 있는 연애 일상물을 수정해서 제출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연애 일상물을 그리고 있군요. 도전 만화 올리고 있고요. 네. 수정해서 네이버 공모전에 내려고 하는 거예요.
장르가 일상물이다 보니까 아무리 재밌게 잘 그려내더라도 좋은 결과를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고민이 큽니다. 일단 특이한 점이 여친이 트랜스젠더라는 건데요. 소재가 특이한 일상물이라면 경쟁력이 있을까요? 다른 일상물보다 소재가 특이한 그 일상물은 경쟁력이 조금 더 있다고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디냐인데 다른 그냥 평범한 일상물과 비교했을 때는 일단은 그러니까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다 깔려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냥 고등학생 학교 다니는 얘기 뭐 이런 거는 그 자체로 공감대는 형성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개그 감각이 좋지 않으면 그 안에서 재미를 뽑아내는 게 뭔가 특이한 경쟁력을 뽑아내는 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죠. 지금 말씀하신 경우에는 본인도 아시잖아요. 이게 희소성 있는 소재다라는 거를.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희소성 있는 소재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져 준다고는 생각해요. 저도 동의합니다. 일단은 정리를 좀 해보자면 공모전이라는 형식에서 극화와 일상툰끼리 붙었을 때 일상툰이 조금 불리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그런 감도 전 느끼긴 하지만 그렇다고 일상툰이 뭐 정말 당락이 결정될 정도로 압도적으로 불리하냐 그러면 일상툰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원래 뭐냐면 소재주의보다는 작가가 갖고 있는 시선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작가의 그 시선이 일상툰의 제일 큰 강점이고 매력인데 그게 드러나려면 오랜 기간 연재가 쌓여야 가능해서 공모전 같은 단기 레이스에서 안 드러나기 때문에 불리한 거예요. 근데 소재가 일단 굉장히 뭔가 독특해서 작가의 시선마저도 초반에 확 드러나버릴 수 있는 그런 맥락이라면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작가의 가치관이나 그죠. 소재를 시선을 사회에 대한 시선을 그죠. 상당히 많은 부분을 대변해 주기도 하잖아요. 지금 그럼요, 지금 말씀하신 소재는 네 맞아요. 그런 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일상물이 갖는 불리한 지점에서 조금 벗어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너구맨님 근데 전 아까 질문에 허를 찌르고 싶은 게 허를 찌르면 안 되지. 대묻고 싶은 게 경쟁력이 있을까요라고 물어보셨잖아요. 만약에 우리 둘이서 안돼 그거 안돼 경쟁력 하나도 없어 그럼 안 내실 거예요? 그냥 불안하니까. 얘기를 한번 듣고 들어보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죠? 저는 그 마음은 알아요. 솔직히 우리가 무조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도 내실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어차피 그렸던 거 수정해서 내시는 거라면. 그러네요. 새로 시작한 게 아니니까. 네네네. 이미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공모전 때 그냥 내보는 겁니다. 경쟁력이 있건 없건 누구 말 듣지 마시고 내보세요. 맞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상하지 않아도 또 다른 기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것도 공모전 내는데 돈 내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공모전에서 한번 그렇게 노출이 되면 도전 만화에 계속해서 그려도 보러 오는 사람이 늡니다 또. 그럴 수도 있죠. 그것도 있어요. 많은 길들이 열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허를 찌르셨다. 305호 만화가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305호 만화가 그 일상툰은 아니지만 그죠. 일상을 그린 만화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회에 대한 시선이 담겨 있는 작품이죠. 그렇지. 그런 의미에서 너굴매님 저는 개인적으로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응원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왠지 승산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룰루랄라 개동님께서 작가님 예전 영상에서 도전 만화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올리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3화 완결 단편을 도전 만화에 올렸는데 단편 만화를 좀 더 제작해서 단편 시리즈로 하려면 새로 작품 등록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올리던 곳에 그대로 올려도 될까요? 올리던 곳에 올려도 되지 않을까요? 일단 여러 개의 단편들을 하나로 아우를 만한 제목으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그 제목이 변경이 가능한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변경이 가능하다면 그 예전에 오민혁 작가님인가? 그러니까 오민혁 단편선 같은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아 근데 그 단편집도 그 대표 제목으로 되어 있는 단편집도 꽤 많잖아요. 그렇죠. 표제작 그걸 표제작이라 그러죠. 네,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전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이나 기기괴괴처럼 옴니버스식으로 단편 중편이 올라가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기기괴괴라는 제목의 만화가 있어서 봤어. 3화가 기기괴괴야. 그다음 4, 5, 6, 7, 8화는 딴 제목이야.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야. 흔히 장르가 같으면 더 좋겠네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개동님 올리던 곳에 그대로 올리시면 작가를 바라보고 모였던 뭐 적던 많던 그 소수의 팬덤을 훨씬 더 소중하게 다룰 수 있는 그분들이 관심 장점이. 등록을 해놓으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볼 수 있으니까. 그렇지. 김연호 쇼트 프로그램. 맞아. 쇼트 프로그램도 그쵸? 그런 좋은 맞죠? 예죠. 좋은 예죠. 룰루랄라 한요리님께서 2, 3화가 12페이지고 1화가 22페이지인데요. 1화가 너무 많나요? 지금 고민입니다. 2, 3화는 80컷, 1화는 140컷입니다. 너무 많다의 기준이 뭘까요? 그 연재 중에 140컷을 하신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화가 140컷이면 일단 요즘 시장에서 많은 건 아니에요. 보통이에요. 이게 괜히 스웩 제가 괜히 막 컷수 플렉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객관적으로 오늘도 제가 오늘
돼지우리 완결 기념으로 커수를 세봤단 말이야. 요즘 내가 많이 보고 있는 만화들 커수를 다 세봤어요. 근데 여전히 1화는 평균적으로 100컷이 넘어가요 다. 요즘이 그래. 그러니까 보통 옛날 맞아요. 같으면 2화라고 얘기했을 걸 붙여가지고 1화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 서부기자 승사자는 회당 평균 컷수가 대충 한 70컷 정도 됐었거든요. 어제 내가 세본 화는 82컷이더라고. 아, 인간의 언도요? 어. 인간의 언도는 80컷 정도고. 그죠, 그죠. 서부기자 승사자는 70컷 정도였어요. 그때 글 그림을 거 지금 그림만 하니까. 그쵸. 어. 근데 서부기자 승사자 때는 70컷 정도 했는데 1화는 120몇 컷 정도였고요. 그죠. 인간의 언도도 한 80몇 컷, 80컷에서 85컷 정도 사이 보통 치는데. 그죠, 그죠. 그것도 1화는 한 120몇 컷에서 130컷 정도였으니까. 보통 조금 더 길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140컷에 80컷은 조금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1화가 한 140컷 되면은 2화에서 한 100컷 치고 3화에서 80컷을 약간 연착륙시키는 경향이 있기는 그런 하죠.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근데 그게 뭐 법칙은 아니니까. 네, 법칙은 아니에요. 네, 1화가 조금 더 긴 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솔직히 1화가 80컷 정도 돼도 문제 있겠냐 싶지만 이게 파워 인플레이션이 벌어져가지고 공모전에서 막 서로 자웅을 겨루다 보면 나도 점점 더 그래도 1화가 여기까지 가주면 아니 저기까지 가주면 마치 마라토너들과 같아요. 여기까지 뛰었으니 됐어 했는데 저 앞에 있는 코너까지만 뛰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갔더니 그 앞에 있는 우체통까지 가면 좋지 않을까 연속이에요. 그게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보통 100컷, 140컷 막 가더라고. 룰루랄라. 신민수님께서 공모전에 제출할 때 너무 긴 작품은 제 능력이 부족해서 중단편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16화에서 24화 정도의 분량으로 공모전에 제출해도 경쟁력이 있을까요? 네. 아니면 최소 몇 화 정도로 생각하고 작품을 만들어야 될까요? 16에서 24화 적당한데요. 경쟁력 있죠? 네. 너무 길면 오히려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16에서 24화 지금 생각하신다면 1년 가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 요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래서 몇 화 예상해? 24화. 네. 그러면 속으로 다들 그 생각하죠. 편집부는 최소 36화. 40화 가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보통 제가 실제로 웹툰이스트 데이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인 작가님들만 앉은 테이블에 제가 앉아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 전에는 제가 바로 그 전에는 고수의 문정우 선생님이랑 앉아 있었다가 그 다음에는 완전 신인 작가님들이랑만 앉아 있었어요. 서부 정선 이제 끝난 직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저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경우도 있고 그랬었는데 대화 나누면서 축전을 드리겠다고 했어요. 제가 완결될 때 그랬더니 아, 다 너무 좋아하셔서 축전 완결할 때 말씀해 주세요. 몇 화 정도 완결돼요? 그랬더니 다들 다 50화 정도 생각하고 있대요. 그 테이블에 있던 사람 다 그렇게 말했어. 1년 딱 1년 정도 생각하고 기획서도 다 써서 냈대. 네네네. 그리고 그 테이블에 있던 사람 중에 지금 완결한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내 말이 그거야. 재작년이었는데. 그러니까 아 저는 처음에 닥터 프로스트 얼마나 연재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3년 봅니다 그랬거든요. 지금 몇 년째? 9년 됐어요. 9년. 내년에 10주년이야. 서부기자 승사자도 1년 반. 너 언제 됐지? 3년 2개월. 신민수님 너무 긴 작품은 능력이 부족해서 중단편을 생각하고 있다. 저는 굉장히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단편 연습 많이 되고요. 좋은 방식입니다. 이야기를 한 손에 들어올 수 있게 구조를 짜기 되게 좋아요. 16에서 24화 정도 생각하고 계시면 늘어날 확률이 높고요. 네, 적당하게 잘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최소 몇 화 정도로 생각하고 작품을 만들어야 되냐. 공모전 기준으로 그것도 유리한 화수는 없어요. 다만 너무 긴 게 딱 보이면 부담스럽다 약간 이거는. 물론 근데 그래도 작품이 재밌으면 그치. 뭐 그 편집부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 해가면서 연재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뭐 이러면 안 된다는 아니에요. 절대 아닌데 어쨌든 16에서 24화 정도라면 뭐 짧아서 문제될 거 절대 없습니다. 그지. 룰루랄라. 그 다음 질문은요. 박차돌님께서요. 시놉시스에 캐릭터 정보를 기입할 때 캐릭터 시트에 어느 정도 힘을 주고 그려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신 플러스 다각도 얼굴이나 표정 이렇게 그려서 내면 되나요? 충분하고도 남네요. 네. 일단 캐릭터 시트는요.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업계에서 턴어라운드라고 캐릭터 한 바퀴 돌리는 그림 있잖아요. 네. 앞뒤 옆 이렇게 그런 형식을 많이 가져와서 그리던 게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 일단 형식이 정해진 건 없어요. 네네네. 그 캐릭터에 대해 소개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 캐릭터를 소개하는데 턴어라운드가 도움되는지 핵심 표정이 중요한지가 다 달라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닥터 프로스트를 소개할 거면요. 200화 동안 한 번도 지은 적 없는 웃는 얼굴을 그리겠어요? 필요 없죠. 막 내년은 박장대사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되게 추하게 재채기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필요 없어요. 필요 없잖아요. 그게 캐릭터를 깹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그 캐릭터를 소개하기 좋은 그림 표정 하나면 되겠죠. 네. 그리고 제가 제일 선호했고 많은 심사위원들이 선호했던 캐릭터 시트의 핵심을 알려드릴게요. 네. 그 캐릭터의 핵심 대사를 옆에 같이 쓰면 되게 좋아요. 맞아요. 그거 되게 커요. 그냥 어떤 포즈를 하고 있거나 자세를 하고 있거나 표정을 하고 있는 캐릭터의 그 그림 하나에 옆에 아, 이 캐릭터라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구나 라고 딱 알아들을 법한 문장, 대사 이런 거 있죠. 뭐 있잖아 되게 대표적인 거 유명한 여러분 영화의 명대사 거의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장르에 따라서
다른데요. 판타지 만화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의상이 그 캐릭터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죠. 그런 경우엔 전신이 꼭 필요할 수 있어요. 후방도 필요할 수 있고. 근데 예를 들어서 학원물이야. 네. 그래서 어차피 다 같은 교복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뭐 물론 키가 아주 크다든지 덩치가 아주 크다든지 하는 게 그 캐릭터의 중요한 요소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다음에는 전신을 여러 개 그리실 필요는 저는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스탠다드하게 그려놓고 여러 각도의 표정 얼굴들만 배가치기 좀 하고. 맞아요. 그래서 자기 작품에 어떤 장르고 그 캐릭터를 소개하는데 뭐가 필요한지는 작가가 제일 잘 아니까 그치. 그만큼만 하시면 되지 무조건 게임처럼 앞, 옆, 뒤, 얼굴 여러 개 이렇게 꼭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지. 방금 내가 얘기했던 예시 닥터 프로스트다 예를 들어서 프로스트 교수가 있어 그러면 그 대사로 당신의 문제에 공감할 수는 없지만 해결할 수는 있겠군요.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아 얘는 되게 논리적인 사람이구나 차갑구나 딱 오죠. 그쵸. 그런 거. 아니면 뭐 주인공 옆에 주인공으로 보이는 소년 옆에 내 드릴은 하늘을 뚫는 드릴이다 의지가 센 애구나 이런 그쵸, 그쵸. 게 이제 핵심 대사의 좋은 점이고 그 만화의 분위기도 보이고 이용수 작가님 저런 거 인간은 역시 재밌어 그치 류크를 설명하는 대사잖아요 그쵸, 류크의 그쵸. 모든 욕망과 행동 동기를 다 설명해주는 라이터라면 새로운, 새로운 세계의 신이 된다 이런 거 하, 역시 우리는 같은 대사를 떠올리는구나 그러니까 그게 작가가 얼마나 잘한 거야 그러니까 룰루랄라 개동님께서요 네. 3화 완결 단편 만화 한 개밖에는 완성작이 없는 사람은 공모전에 시간 투자를 하는 것보다 네. 그냥 작품을 더 쌓는 게 데뷔를 빨리 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자 공모전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공모전을 대처하는 우리의 기본 자세라는 옛날 영상을 보시면 공모전 하나를 바라보고 1년 동안 달려온 사람이 빠지기 쉬운 함정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공모전에서 뭔가가 잘 됐는데 연재로 이어지지 못했을 경우에 다른 작품은 없나요? 다른 작품은 뭐 개발해 보조로 이어지기 쉬워요 요즘에는. 맞습니다. PD님이 그런 걸 제안하고요. 공모전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공모전에서 떨어졌는데 연락이 오는 경우들도 그쵸. 많아요. 저희 제자분들 중에도 그렇게 데뷔하신 분들이 계시죠. 많죠. 그분들이 그래서 떨어졌다는 연락을 메일을 받고 그 다음날 연재하자는 연락을 또 다른 분한테 또 받고 스팸인 줄 아는 경우들이 간혹 그렇죠. 계시죠. 속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잘 보시면 제가 제일 권하는 건 이거였어요. 공모전이라는 것은 운동선수들이 4년 뒤 무슨 월드 무슨 올림픽 이걸 찍고 보는 것처럼 준비하시는 게 아니고 평소에 늘 원고를 하고 계시는 게 전제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네, 선생님 같은 말씀이긴 합니다만 네. 네. 평소 실력으로 하는 거지 시험은. 근데 원래 원고를 꾸준히 하고 있는 사람이 도전 만화에도 올리고 웹툰 리그에도 올리고 SNS에도 올리고 쭉 자기를 노출하고 있다가 공모전 시기가 다가오면 만들어놨던 것 중에서 뭘 내보거나 여러 개를 내거나 하는 거예요. 좀 손대서 내거나. 그게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입니다. 물론 이상적이라고 했지 현실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3화 완결 단편 만화 한 개를 완성하셨으면요. 그 다음 거를 시작하세요. 근데 그것도 단편이면 또 그 다음 거 시작하세요. 그 와중에 공모전 때가 오면 내보세요. 네, 공모전에 3화 완결 작품이라고 못 내는 거 아니거든요. 네. 내보시고 만약에 그게 정말 마음에 드시면 아마 수상은 못하더라도 연락 와서 이거 장편으로 다시 만들어 볼 생각 없어요? 라고 연락이 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혹은 다른 작품 없어요? 라고 연락이 올 그렇죠. 거예요. 다른 거 해볼 생각 없으세요. 왜냐면 여러분 소개팅에 나가서 처음 그 사람하고 차를 마실 때 그 네. 사람의 차를 마시는 자세에 반해가지고 결혼하는 사람은 없어요. 작은 걸 보여주지만 그걸 통해서 많은 것들에 대해 우리는 서로 되게 많은 걸 점쳐보거든요. 호기심을 갖게 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차 마시는 자세가 굉장히 단아하군. 얘 내 인생을 이 사람에게 걸겠어. 이게 아니라. 그건 아니지만 단아하군. 뭐 다른 거 할 때는 어떨까? 그죠. 뭐 대화할 때는 어떨까? 그죠. 뭐 그런 얘기도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일하시는 종업원님께 대하는 걸 보니까 인간성이 어떻겠구나. 음흠. 많은 걸 볼 수 있죠. 3화짜리 단편을 공모전에 냈다고 가정했을 때 그게 수상을 못하더라도 담당자나 편집자나 매체는요 그 작가에 대해 아주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 맞아요. 차 마시는 거 보고 정뚝떨은 가능합니다. 제가 좀 전에 당하고 왔습니다는 응? 누가 앞에서 커피로 가 그랬네. 가 그랬어요? 와 보통은 아빠들이 그러지 않나? 자 개동님 아시겠죠? 아빠 혐오를 멈춰주세요. 상체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빠.